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네, 5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 말로 가고 있어요. 네, 5월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네. 네, 오는 11월 뉴욕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열립니다. 아시죠? 있죠. 그렇죠. 뉴욕 시장 선거를 하게 됩니다. 네. 시장 선거, 시의원 그쵸? 선거 그날 다 하죠. 네. 뉴욕 시장을 선출한다. 이게 지금 굉장히 뉴욕 시민들 설레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드디어 드블라주를 빠이빠이 그러니까요. 하는 날이니까. 네. 이게 지역 선거 출마자만 해도 400명 이상이 출마 신청을 했고요. 뉴욕 시장 후보만도 거의 40명에 가까운 수가 출마 출사표를 던졌어요. 그렇군요.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후보가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예요. 타이완계 미국인 앤드류 양. 이분의 가족 중에도 한국 분들도 계시고. 네. 지금 유력한 당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향후에 이 앤드류 양이 당선될 경우에 최초의 아시아계 뉴욕 시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색 인종 뉴욕 시장으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흑인 시장이 한 명 있었죠. 그렇죠. 이 뉴욕이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94년에 공화당 그 쪽에서 시장이 당선이 됐죠. 네.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네. 그 다음에 94년부터 2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2013년에 24년 만에 이거를 되찾아서 빌 드블라주 뉴욕 시장까지 왔죠. 3선을 모두 채웠어요. 그렇죠. 네. 오래 했어요. 12년을 한 거죠. 8년? 8년. 12년? 그렇네요. 그렇게 오래 됐나? 되게 오래됐네요. 되게 오래됐네요. 8년 된 거. 3선 했어요? 3선을 하지 않았나요? 2선 아니에요? 2선, 2선. 2선 한 거 같아요. 네네네. 네. 한번 중간에 한번 했던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좀 강세이긴 해서 앤드류 양이 민주당으로 나오니까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 선호도를 살펴보면은 압도적으로 네, 올라가고 네. 있어요. 아무래도 네. 대선에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인지도가 높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앤드류 양이 어떤 공약을 했었냐면 매월 $1,000씩 미국인에게 매월 $1,000씩 지급하자 뭐 이런 맞아요. 공약을 내세워서 돌풍을 일으켰었죠. 그 특히 주목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같이 아시안 증오 범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도 아시안들을 뭐 그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여러 사회 인력으로 많이 넣겠다 이런 얘기를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어디든지 전화하면 한국어, 뭐 중국어, 여러 나라 아시안 언어로 된 통역관들을 항상 배치하겠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시안계 뉴욕 시장이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뉴욕에서 굉장히 아시안 증오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우리 힘을 더 보탤 수 있는 하나의 그 주춧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네. 인종차별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한 줄 아세요? 뉴욕시에? 네. 이상? 900%. 엄청나구나. 근데 이것도 신고가 된 것만 900%지 신고가 되지 않은 거를 살피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짜잘한 뭐 시비 같은 거는 그냥 넘어가죠. 그럼요. 그래도. 그럼요. 여러 가지 맨하탄에서 일어났던 인종차별, 뭐 아시안 혐오 범죄 뭐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정말 심각하게 뭐 칼로, 뭐 망치로, 총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안으로서 우리의 권익신장을 합시다 합시다 할 수 있는 거는 선거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선거를 참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앤드류 양 선거 운동 해주시는 아니요, 그냥 선거를 하시라고요. 투표를 네, 해주세요. 투표를. 네,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네.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되죠. 유권자 그쵸. 등록을 해야 되는데 5월 28일까지 등록을 하셔야지 6월 22일 예비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어요. 5월 네, 28일까지. 네, 이 선거가 예비선거, 본선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본선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릴 테고 일단 예비선거가 6월 22일에 있는데 여기에 투표권을 행사하시려면 5월 2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웹사이트를 밑에다가 넣어드릴게요. 등록을 신청하시면 되고 도움이 필요하면은 요즘에 뭐 한인 변호사분들 그 다음에 여러 사회단체들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네.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역구 본선거일은 11월 2일이고요. 이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등록을 하셔서 선거에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앤드류 양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네. 거의 시장 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뉴욕시는 민주당이 네. 워낙 강세적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이번 예비선거가 거의 네. 본선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여러분 선거는 한국에서도 선거권을 행사를 꼭 하셔야 되고 그렇죠. 미국에서도 선거권을 꼭 이제 곧 한국 그 내년에 대선이 있거든요. 네, 봄에. 네, 네. 그래서 아마 재외선거 그 등록도 할 거예요. 곧 네, 시작이 될 것 네, 같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주권. 관심을 가져야죠. 그럼요. 그래야 나라가 바뀝니다. 그럼요. 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5월에 해야 되실 것 첫 번째가 5월 28일까지 유권자 등록이고, 그 다음 이제 뉴욕에 계시는 분들은 5월 말까지 또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네. 뉴욕주 렌트 지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5월 말까지. 5월 말이 데드라인인데, 네. 뉴욕주 세입자 410만 가구 가운데 80만에서 120만 가구가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오. 네. 이 신청 절차가요. 30일 급행 그리고 60일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좀 빨리 하시는 건 30일 급행을 신청하시면 되겠죠. 네. 이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나와 있는 거는 최고 15개월까지 밀린 렌트비를 보조해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서류 미비자 분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재정난에 처한 세입자, 노숙자, 그다음에 주거 불안 상태의 노일 처지, 사는 지역 중간 수입의 80% 이하 수입. 그래서 이게 뉴욕시 1인 기준 $66,880. 2인 기준 $76,400, 3인 기준 $85,920, 4인 가정 $95,440. 그러니까 수입이 고고 이하인 사람들이 신청할 그렇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우선 지급을 하는 게 실업자, 극빈층, 그다음에 20가구 이하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 그다음에 퇴거 소송이 6월 말까지 연기가 됐지만 퇴거 소송을 당한 세입자. 퇴거 소송이 연기가 됐지만 소송은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가정폭력 피해자 등 이렇게 특별한 위험군에 속해 계신 분들에게 우선순위 지급이 됩니다. 신청하면 다 지급은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면 신청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네. 랜로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퇴거 소송을 걸 수 없어요. 그다음에 계류 중인 소송도 중단하셔야 되고요. 1년 동안 세입자를 쫓아내거나 렌트를 올릴 수 없다. 이렇게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준비하실 서류가 최근 리스 계약서, 수입 증명, 그다음에 밀린 렌트 액수 증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것도 증명서 당해야 되고. 네, 네, 네. 아,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8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됐네요. 예, 예,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못 한다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렌트비 보조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5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신청을 하시고 렌트를 살고 계신 세입자들도 힘들지만 사실 이 랜로드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겠죠. 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이게 또 수입원인데. 그렇죠. 네. 렌트비를 못 낸다고 해서 그거에게 랜로드와 껄끄러울 것 같아서 괜히 피해 다니시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잘 아는 이런 파산법이라든지 뭐 주택 랜로드 테넌트 관련된 문제를 다루시는 변호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우린 다 사람이다. 대화로 안 될 게 없다. 아. 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랜로드와 내가 렌트비를 못 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럼 랜로드가 그럼 나 너에게 뭐 얼마를 깎아주겠다, 얼마를 제해주겠다, 아니면은 이만큼을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깎아준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문서로 만드셔가지고 기록을 해두셔야지 나중에 랜로드가 마음이 바뀌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뭐 처음부터 뭐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은 랜로드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네. 사람과 사람으로 먼저 대화를 충분히 해보시고 랜로드도 힘드니까 서로 대화를 하셔서 렌트비를 서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하시고 이렇게 보조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 있으면 이렇게 또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화이팅.